자, 마지막 그 렉처로 원래 계획했던 이세 번째 강연의 이 주제인 이 파이브섬 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이브섬 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거리즘믹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이첫 시간에 약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파이브섬의 서절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나오면은 우리 낫서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최대한 기본적으로 이 낫서절이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시츄에이션이 이제 포 매니 폴드가 하나 있어요. 스무스 포 매니 폴드가 있어요. 파이브섬 서절이라고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포 매니 폴드의 이 어떤 스무 스트럭처를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포 매니 폴드를 만드는 방법 중에 아주 티피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그냥 서저리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그 테크닉이 뭐냐면은 이 안에 어떤 임베디드 서피스가 들어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지너스가 G인 임베디드 서피스가 들어있을 때 4디멘전의 서피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의 셀프 인터섹션 넘버를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4디멘전에 2디멘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의 셀프 인터섹션 넘버라는 거. 호몰로지 클래스의 인터섹션 넘버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에 약간 우리가 퍼터블을 해가지고 이것의 페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퍼터블을 해서 호몰로지 클래스는 같고 이걸 레프리젠트하는 임베디드 서피스는 약간 다르게 그러면서 인터섹션에서 이게 트랜스버스하게 만나게 그래서 이 트랜스버스하게 만나는 이 인터섹션 포인트를 예 우리가 사인을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줘서 이거 카운트한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인터섹션 넘버예요. 이게 호몰로지 클래스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셀프 인터섹션 넘버라는 게 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스퀘어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쓰는데 이 숫자가 0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정확하게 이것의 이저 뭐야 이 노멀 번들이 트리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이 임베디드 서피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의 노멀 번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노멀 번들의 우리가 이것에 우리가 로만 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이 로만 분들의 토털 스페이스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튜블러 네이버드가 뭐냐면은 로만 분들이라는 게 디스크 번들 오버 이 시그마 G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 디스크 번들이에요. 그죠? 그게 노멀 번들이에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쓸까요? N 시그마 G 이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토탈 스페이스만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시그마 G의 튜블러 네이버드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트리비얼이 아닌데, 이게 언제 트리비얼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트리비얼 조건.
이 노멀 번들 트리비얼 조건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트리비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디스크 번들이니까 시그마 G 크로스 D2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것의 셀프 인터셉션 넘버가 트리비얼이란 즉 제로인 경우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이게 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for many fold가 하나 있을 때 거기에 embedded surface가 들어있어요. 그것에 특히 intersection number가 이 스퀘어가 자기 자신의 intersection number가 제로일 때 그때는 이것의 tubular neighborhood가 정확하게 그냥 이거예요. 그럼 아주 typical한 방법으로서 이 매니폴드를 갖다가 이 매니폴드로부터 새로운 매니폴드를 받는 티피컬한 방법으로서 뭐가 있냐? 우리가 튜블러 네이버드를 제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X로부터 새로운 이 매니폴드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에서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이걸 이렇게 씁시다. 시그마 G 해서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 제거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튜블러 네이버드가 뭐예요? 이게 시그마 G 하고 다시 이 튜블러 네이버드가 뭐냐면 정확히 이거니까 이게 시그마 G 크로스 D2 이걸 갖다가 제거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겠어요? 바운더리에서는 디페오모피즘으로 V라는 게 이것의 바운더리인 게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G 크로스 D2에서 이것의 바운더리의 튜블러 네이버우드 저거 디페오피즘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스퀘어가 제로인 경우 그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게 시그마 G 크로스 D2 시그마 G 크로스 D2를 빼내고 다시 붙이는데 리굴루 하는 거죠. 리굴루 하는데 G가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가 1이 아니면은 지금 이거 바운더리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디페오피즘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디페오피즘으로 붙여야지 말했는데 G가 1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의 바운더리가 뭐냐면 시그마 G 크로스 이거 돼서 기본적으로 시그마 G 크로스 D2예요. 이 디페오피즘이에요. 그러면 이 디페오피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호몰로지 클래스 이것에 의해서 인듀스되는 호몰로지 클래스 시그마 G 크로스 포인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시그마 G가 나올 거라고. 이게 물론 이게 호몰로지 클래스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이게 그죠? G가 1이 아닌 경우 마찬가지로 포인트 크로스 이거 하면은 이렇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G가 1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이 바운더리의 디페오모피즘으로 우리가 이걸 지금 리굴루를 하고 싶은데 호몰로지 레벨에서 보면은 바뀌는 게 없어요. 이게 그죠? 바뀌는 게 없다고. 다시 말해서 이거 그냥 이거 거의 이거나 지금 시그마 G 크로스 바운더리 D2에서 시그마 G 크로스 바운더리 D2로 우리가 아이덴티티로 갖다 붙이는 거다고 호몰로지 레벨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G가 1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매니폴드를 얻는 게, 응?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별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이게 어떤 디페오모피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바뀔 수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최소한 호몰로지 레벨에서 만약에 바뀌면은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이게 다른 매니폴드가 얻어질 거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어? G가 1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호몰로지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이게. 다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매니폴드를 얻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G가 1인 경우는 좀 특수해요. G가 1인 케이스를 보면은 이게 왜 특수하냐? 봅시다. 후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이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로 가는 디스모피즘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G가 1인 케이스가 이게 뭐예요? T2. S1 크로스 S1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T2 크로스 바운더리 D2에서 T2 크로스 바운더리 D2의 디스모피즘이에요. 그럼 보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S1 크로스 S1 크로스 S1에서 S1 크로스 S1 크로스 S1이에요. 여기에서 1이 가는 디스모피즘은 굉장히 많아요. 호몰로지 클래스가 바뀌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팩터가, 앞에 있는 이 팩터하고 서로 우리가 인터플레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즉, 우리가 여기에서의 호몰로지 클래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S1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가 이것이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디스모피즘인데 디스모피즘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것의 포인트 크로스 이거 클래스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냐 P 타임스 S1 앞에 S1 우리가 이걸 갖다가 S 알파 베타 바운더리 디트라고 쓰면은 마찬가지로 이쪽도 우리가 S1 알파 S1 베타 바운더리 디트 이렇게 쓰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P 타임스 S1 알파 플러스 Q 타임스 S1 베타 플러스 R 타임스 바운더리 D2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호몰로지 레벨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디스모피즘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PQR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G가 1인 케이스에 특히 G가 1인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4 매니폴드가 있을 때 거기에 이 토러스가 인베드되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그것의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제로가 됐을 때 그걸 갖다가 빼내고 다시 말해서 X에서 토러스의 튜블러 네이버를 빼내고 그리고 다시 토러스 크로스 바운더리 D2를 갖다가 리굴루 하는 거. 예.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의 디스모피즘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최소한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물론 전체적으로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안 바뀔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운더리에서만 봤을 때 호몰로지 레벨에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가 어떤 이 매니폴드를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거, 새로운 매니폴드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어? 로가리즘믹 트랜스폼, 하여튼 이 4 매니폴드에 나오는 네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서저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특히 토러스가 인베드되어 있을 때 그러면서 셀프 인터섹션과 제로인 그런 토러스가 인베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for manifold를 만들거나 주어진 manifold로부터 새로운 for manifold를 만들거나 거기에 어떤 smooth structure를 갖다 바꾸는 아주 이 typical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 그 안에 어떤 스퀘어가 제로인 embedded torus가 들어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의 tubular neighbor도 빼내고 바운드를 따라서 다시 리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아주 티피컬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가 1이었을 때, 하고 1이 아니었을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커요. 이게. 그래서, 4-manifold에서 여기에 토러스가 임베드 돼 있는 경우가, 돼 있는 경우하고, 이 안 돼 있는 경우하고, 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이 티픽한 경우 말고 스퀘어가 제로이면서 이것이 호몰로지컬리 트리벨이 아닌 토러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스무스 스트럭처를 갖다가 이게 인피니틀리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포 매니폴드에 거기에 스무스 스트럭처를 바꿀 수 있는 이 아주 이 티픽한 방법 그 안에 스퀘어가 제로인 homologically non-trivial embedded torus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게 이 4-manifold의 서저리 하는 왜 4-manifold에서 토러스의 특히 스퀘어가 제로인 토러스를 따라서 우리가 빼내고 다 갖다 붙이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사실 이건 우리가 3-manifold에서 댄서질 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3-manifold에서 댄서질 하는 게 뭐예요? 응? M이 3-manifold였을 때 이 안에 어떤 우리가 이 낫이 임베드가 되어 있어요. 응? 낫이 들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댄서질 하는 게 뭐예요? 이 안에 지금 낫이 들어 있을 때 우리 K라고 합시다.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우드. 가 뭐예요? S1 크로스 D2예요. 다시 말해 솔리드 토러스예요. 그러니까 M에서 이것의 솔리드 토러스 그 튜블러 네이버우드 빼내요. 그게 뭐냐면은 S1 크로스 D2예요. 이거 빼낸 다음에 다시 솔리드 토러스 갖다 붙이는데 바운더리에 따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가 뭐예요? 토러스예요. 휘가 S1 크로스 바운더리 D2에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운더리가 지금 S1 크로스 D 이건데 우리가 앞에 팩트하고 뒤에 팩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 디퓨전 피존으로 갖다 붙이더라도 초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디퓨전 피존으로 갖다 붙이더라도. 그죠? 이거 그대로 확장한 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manifold에서 우리가 댄서저리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4-manifold로 확장하는 그것 방법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토러스예요. 토러스. 이게 S1 대신에 우리가 이것 대신에 지금 T2로 바꾸는 거예요. 파이버선 서저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4-manifold에서 왜 이 임베디드 토러스를 따라서 우리가 서저리 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파이버선 서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이 파이버선 서저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서저리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서저리예요. 이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X1하고 X2가 이게 스무스 포 매니폴드라고 생각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플리티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도 상관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 안에 이 지너스가 G인 임베디드 서피스가 이렇게 지너스가 G인 서피스가 임베디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스퀘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의 이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씁시다. 여기에 지너스가 G인 서피스 시그마 1이 들어있고 여기에 지너스 같은 지너스에 이 저 뭐 이거 같은 지너스예요. 그래서 G 서피스에 파인베이터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X1에 시그마 1이라는 지너스가 G인 서피스가 임베이되어 있고 X2에 이 같은 지너스에 지금 이 서피스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의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서로 반대인 이거다고 이 경우인 경우 가장 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 둘 다 스퀘어가 제로인 경우를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것의 이 저 뭐야 어? 스퀘어가 서로 이 반대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것의 지금 시그마 1의 X1에서의 이 노멀 번들 다시 말해서 튜블러 노멀 번들의 노멀 번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N 시그마 1 오버 시그마 1에서 이것 지금 디스크 번들인데 이것의 오일러 넘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일러 넘버가 정확하게 셀프 인터섹션 넘버예요. 그러면 그 오일러 넘버하고 이쪽에서 지금 이 오일러 넘버가 어포짓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튜블러 네이버드하고 여기에 튜블러 네이버드 다 빼내요. 응? 아 우리가 X1 우리가 시그마를 따라서 편의상 그냥 우리가 이거 씌웁시다.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갖다 아이덴티파이 시키는데 이렇게 씁시다. 여기 이걸 갖다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 그 정의는 뭐냐면은 X에서 시그마 1의 튜블러 네이버를 제거하고 X1에서 마찬가지로 X2에서도 시그마 2의 튜블러 네이버를 제거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바운더리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갖다 붙이는 이 맵이 V로 갖다 붙이는데 V가 뭐냐면은 이것의 바운더리에서 이것의 바운더리 바운더리 그래서 그냥 이거 다 이게 저 뭐죠 이게 바운더리가 없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이거 다 클로스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바운더리라는 것에서 자 X2 이건데 이건 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지금 노멀 번들의 디스크 번들인데 이것의 바운더리니까 이것의 저 뭐요 서클 번들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리 가는 거. 어? 세? 이게 뭐냐? 이 오리엔테이션 리버싱 디페모피즘으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이 파이버 썸 서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갖다가. 그래서 파이버 썸 서젤 또는 파이버 썸 포 매니폴드.
거 말을 해요. 가장 티피컬한 경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스퀘어가 제로인 경우. 스퀘어가 제로이면은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우드, 이게 지금 시그마 1 크로스 D2, 이것도 시그마 1 시그마 2 크로스 D2. 그러니까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다름이 아니라 시그마 1 크로스 D2를 빼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2 크로스 D2를 갖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의 바운더리가 뭐가 되겠어요? 이것의 바운더리가 이게 시그마 1 크로스 바운더리 D2에서 그래서 시그마 2 크로스 바운더리 D2 이거라고 지금 이게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거 빼내고 여기에서 이거 빼내고 이쪽에서 이거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이거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거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바운더리 이것의 바운더리하고 이것의 바운더리를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후이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앞에서 서저리 했을 때는 뭐냐면 이거 하나 놔두고 이것에 시그마 1 크로스 D2를 갖다가 바운더리를 갖다 다시 리굴로 하는 건데 양쪽에서 튜브를 빼낸 다음에 그것의 바운드를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게 제로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갖다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노멀 번들이라는 게 트리비얼 번들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시그마 1, 시그마 2를 갖다가 5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 5섬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리버싱 많은 경우에 있어서 5 프리저빙 저빙 디퓨오피즘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파이브 프리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이 시그마 온 시그마 온을 갖다 그대로 시그마 이 투로 갖다 그대로 갖다 붙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렇게 썼는데 이렇게 볼까요? X1, X2가 어떤 이 시그마 G의 어떤 저 뭐죠? 이, 뭐, 우리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시그마 1 이 G에서는 보면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그마 1 크로스 D2, 오버 시그마 1이니까, 어? 오버 시그마 1을 보지 말고, 이걸 갖다가 오버 D2로 보자는 거죠, 지금. 이게 디스크에서의 지금 트리비얼한 지금 시그마 1 파이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위에서만 보면은. 마찬가지로 X2에서도 시그마 2가 있고,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에서만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시그마 2 크로스 D2의 오버 D2로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거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파이버섬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 제외하는 거예요. 이거 제외하고 여기서 이거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게 바운더리가 뭐예요?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바운더리 D2분의 이거 시그마 1 크로스 바운더리 D2 이쪽에서 바운더리 D2 상에서의 시그마 2 크로스 바운더리 D2 이거예요. 근데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지금 같은 지너스의 서피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서클에서 지금 시그마 1이라는 파이브레이션이 있는 것이고 트리비얼한 파이브레이션이 있는 것이고 시그마 여기서도 이 서클에서 시그마 2라는 트리비얼한 파이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파이브레이션은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 그래서 파이브 프리저빙. 그러면서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우리가 이게 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컴패터블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리엔테이션 리버싱인 그 디퓨전 피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파이버 썸 포 매니폴드예요.
그럼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x1 편의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너스가 g인 그걸로 갖다 붙였을 때 우리가 5sum 했을 때 자, 이 노테이션을 쓰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 5sum 4 manifold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우리가 뭘로 갖다 붙인 거냐 하면은 바운더리에 디페오모피즘 푸이로 갖다 붙였으니까 푸이가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죠? 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디페오모피즘 타입은 뭐예요? 이거 어디에 디펜드 하겠어요? 프리의 아이소토피 클래스 프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이것의 아이소토피 클래스로 우리가 바꾸면은 디페임 타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작업을 사실은 여기 불러 어떻게 했지? 이 5sum 테크닉을 심플리틱 카테고리로 익스텐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건프하고 이 건프의 이 뭐예요? 이 메인 웍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이 맥카세하고 이 존 울프슨이 했어요. 이게. 응?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응? X1, X2가 다 이게 이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그냥 이 심플렉틱컬리 임베디드 서피스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쓸까요?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예요. 우리가 편의상 심플렉틱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메가 1이라는 심플렉틱 폼이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오메가 2라는 심플렉틱 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그마 G라는 게 이 심플렉틱컬리 임베디드 또는 라그란지안 임베디드 또는 라그란지안 이 서피스가 있다고 합시다. 시그마 G 그러면서 그것의 스퀘어가 이 오퍼지에서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의 스퀘어가 제로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시츄에이션이 똑같아요. 지금 단지 지금 이게 심플렉틱이라는 거예요. X1, X2에 여기에 이제 심플렉틱 폼 오메가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심플렉틱 폼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시그마 G 있고 그냥 우리가 같은 시그마 1, 시그마 2 그냥 우리 하나로 그냥 씁시다. 시그마 G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스퀘어가 제로이니까 이것의 노멀 번들이 트리비얼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스퀘어가 제로니까 이거 노멀 번들이 트리비얼이에요. 다시 말해서 튜블러 네이버드가 뭐냐면은 시그마 G 크로스 D2예요. 여기서도 시그마 G 크로스 D2예요.
그랬을 때 똑같이 지금 X1하고 X2의 우리가 시그마 G를 따라서 5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넥트 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X1에서 지금 시그마 G 뭐죠? 시그마 G의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고 X2에서 시그마 G의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서 바운드를 따라서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했을 때 포인트가 뭐냐? 이것이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어드밋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어떻게 되는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어드밋하냐? 이 오메가를 X1에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거하고 같은 거. 다시 말해서 오메가를 xi-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에서 빼낸 것이 원래 오메가 i에서 이거 빼낸 것과 같은. 즉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심플렉틱 폼이라는 것은 넌 디제너레이트 클로스 투 폼이죠. 이게 심플렉틱이에요. 이걸 파이버섬 했어요. 바운더리를 따라서 안에를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 빼내고 여기 갖다 이거 딱 아이덴티파이 한 거예요. 했을 때 전체에서 심플렉틱 폼을 어떤 것을 잡을 수가 있느냐? 이것의 컴플리먼트. 다시 말해서 이 튜블러 네이버드의 이 밖에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같은 그런 심플렉틱 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은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뭐죠? 튜블러 네이버드 어디 있어? 이거 튜블러 네이버드가 시그마 G 크로스 D2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시그마 G 크로스 D2인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걸 갖다가 시그마 이것의 이 튜블러 네이버드를 다 떼내는 게 아니라 이것의 레이디어스가 반인 것만 떼어내요. 전체로 잡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레이디어스가 반인 이 부분만 떼어내고 이것만 떼어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게 레이디어스가 반인 해프인 걸 떼어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나머지 해프인 이 부분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이 심플렉틱 폼은 이 밖에서는 같고 이 어디에서 이게 지금 이 오메가 아이디가 달라지냐면은 정확하게 이 해프 여기하고 우리가 있죠. 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해프 부분은 떼어내버렸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이디스가 해프인 것은 떼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머지 해프부터 레이디스가 1인 사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적당히 퍼터베이션 잘 해가지고 우리가 심플렉틱 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 밖에 부분에서는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있는 거고 해서 우리가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돼요. 라그란지아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라그란지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심플렉틱이라는 것은 심플렉틱 매니폴드에 이게 심플렉틱이라는 것은 여기 오메가를 갖다가 여기다 제한시켜도 이게 심플렉틱이란 뜻이에요. 이게 라그란지아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것은 이 오메가를 갖다가 라그란지아로 제한시키면은 뭐예요?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트리비아라는 뜻이에요. 심플렉틱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그란지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작업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 합시다. 이게 라그란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그마치가 라그란지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라그란지전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이 라그란지안을 갖다가 이 심플렉틱 폼을 갖다가 퍼터브 해가지고 이것을 심플렉틱 서피스로 바꿔요. 이게. 그러니까 라그란지안이라는 것은 여기에 제한시키면은 이게 트리벌인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라그란지안 경우에는 먼저 이걸 이 폼을 갖다가 각각에서의 이게 심플렉틱이 되게끔 이 폼을 갖다 먼저 퍼터블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퍼터블을 했을 때 라그란지안인 경우에 있어서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 주위에서만 이 폼을 갖다가 퍼터블 해가지고는 심플렉틱 못 만들어요. 예. 라그란지안 가장 트리벌인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 있겠어요? 이게 이제 뭐야? 트리벌인 경우. 호모로지가 제로인 경우. 어? 그걸 라그란지안이에요. 그래서 라그란지안을 갖다가 심플렉틱으로 바꾸려면은 이게 이 폼을 갖다가 퍼터브 해가지고 심플렉틱 폼을 퍼터브 해가지고 라그란지안 서브매니폴드를 갖다 심플렉틱컬리 임베드된 서브매니폴드로 바꾸려면은 이 폼을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에서만 바꿔서는 절대 못 바꿔요. 이게.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폼이 이 주위에서만 라그란지안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위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라그란지안인데 이게 라그란지안인데 이거다가 듀얼인 어떤 듀얼인 서피스가 있으면은 듀얼인 서피스가 있으면은 이 폼을 갖다가 어디까지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드에서 전체 이 듀얼인 것까지 해서 여기에서 바꿔가지고 이 튜블러 네이버드에서 바꿔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것의 컴플리먼트에서는 안 바뀌는. 이 안에서 이것하고 이것의 그 듀얼인 이런 서피스 이 두 개의 유니온의 튜블러 네이버드에서 이걸 퍼터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심플렉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 라그란지인 경우에 심플렉틱컬리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 폼이 이것의 주위 이것의 컴플리먼트 이 튜블러 네이버드에 받게 돼서 다 같냐 하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피스의 듀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것의 뽀안까리 듀얼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클래스하고 이것의 뽀안까리 듀얼. 이제 이 서피스하고 뽀안까리 듀얼 하면은 이것하고 우리가 이것하고 해서 이 클래스, 예를 들어 시그마 했을 때 이것의 듀얼이라는 게 이거 해서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 이게. 그런 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어쨌든 이거다 하고 듀얼인 것까지 잡아가지고 이거 양
그두개 유니온의 튜블러 내부에서 이걸 퍼터블 해야 돼요. 이게 라그란지안인 경우에.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심플렉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자, 어쨌든 라그란지안인 경우도 우리가 먼저 심플렉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심플렉틱 매니폴드를 갖다가 5섬 해준 게 심플렉틱을 갖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특히 이제 건프가 이 무한히 많은 새로운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를 만들었어요. 곰프가, 물론 이제 파이버섬 서저리라는 게 그전에도 알려져 있기는 했어요. 알려져 있긴 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특히 심플렉틱인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이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갖는다는 걸 갖다가 보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심플렉틱 포 매니폴드를 갖다 무지무지 많이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까지 알 수가 있었냐? 이것으로부터 컴플렉스 스트럭처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심플렉틱인 매니폴드를 갖다가 이 무한히 많이 만든 거예요. 곰프의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컴플렉스 스트럭처 또는 뭐 이제 켈러 스트럭처를 갖는 경우하고 심플렉틱인 경우가 이게 켈러인 경우는 우리가 이런 유니폼 많이 아는데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인듀스되어지는 심플렉틱 매니폴드도 굉장히 많이 아는데 컴플렉스 스트럭처는 없으면서 심플렉틱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경우 알려진 애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알려진 게 이게 포 매니폴드인 경우에 있어서 79년도에 이 누구예요? 저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서스턴 매니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만든 이 서스턴 매니폴드가 첫 그런 이그잼플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게 심플 커넥트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가 이 B1이 이 3인가 그래요. 이게. 그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토러스 번들인데 이게 서스턴 매니폴드 M이라는 게 우리가 이 토러스 번들 오버 토러스예요. 근데 약간 좀 꼬여 있어요. 이게. 이것 말고는 켈러가 아니면서 심플렉틱인 게 이게 알려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곰프가 여기에 이게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갖는다는 걸 갖다가 이 보임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켈러가 아니면서 심플렉틱인 얘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만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이 지오그래피 프로블럼 해가지고 이게 카이 C1 스퀘어 해서 이자 뭐야 이게 카이 이퀄 2 카이 마이너스 6하고 카이 이퀄 라인 카이 다시 말해서 레더 라인하고 보건폼 미아웃과 야올 라인 사이에 이 컴플렉스 서비스 제널 탭이 미니멀한 거다 있다고 그러면서 일립틱인 것은 여기에 있고 뭐야 레이셔널 룰 서비스는 여기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파이버섬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 사이 여기에 있는 심플렉틱 매니폴드를 갖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은 컴플렉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플렉스라면 제너럴 타입이면은 이 사이에 존재하거나 이 사이에 존재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밑에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있는 거 들어갔다가 이 파이버섬 테크닉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